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대학교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은 신입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스페셜 교육에서는 과제 자료 검색 시 유용한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음 학기 과제 만점 받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해진 답을 찾으면 되었지만 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는 전문 정보인 학술 자료들을 수집하여 근거로 삼아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적어야 합니다. 아직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본인의 생각까지 적어야 한다니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과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가 될 자료들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학술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학술 정보는 어떤 연구자 집단에서 그 연구 영역의 성과로서 집단이 인정한 전문 정보입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원생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연구자에 속하시겠죠? 이렇게 인정받은 전문 정보들은 단행본, 즉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고 대학원생분들의 졸업 학위 논문이 되기도 하고 학술지라고 불리는 잡지에 학술 논문으로 실리기도 하며 국가나 기관의 연구보고서로 작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학술자료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쇄자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자료들을 전자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스페셜 교육에서는 여기 학술 자료들 중 국내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했거나 다시 듣고 싶은 학생분들은 유튜브의 명지대학교 도서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스페셜 교육에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 정보 사이트 중에서도 유용한 자료와 정보가 많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쉬운 몇 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이트마다 자료 검색 꿀팁도 안내해드리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학술 정보 사이트는 KCI입니다. KCI는 논문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논문의 인용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과제 작성하실 때 꼭 참고 문헌을 작성해야 하는 거 아시죠? 학술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술 정보를 이용하고 출처를 적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우리는 인용 정보를 통해 자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신뢰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용 정보를 이용하여 학술 자료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CI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하면서 인용 정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 검색으로 가서 오늘의 과제 주제인 인공지능 정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395건으로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 볼 수 없으므로 화면 왼쪽에서 검색 결과를 몇 가지 조건으로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정치가 속한 사회과학으로, 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아 보고 싶으므로 공개 여부에서 공개 논문을 선택한 후 재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153건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팁. 검색 결과 순서를 정확도 순이 아니라 피인용 횟수 순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KCI 피인용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여기서 KCI 피인용 횟수는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는지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숫자가 아닌 실제로 인용된 횟수이므로 숫자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수업의 자료 제목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간단한 정보와 요약본인 초록, 키워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 논문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개수와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문헌이나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경우 많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므로 과제에 함께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이 목록은 간단한 개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제목을 눌러서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 정보를 통해 자료를 선택해서 과제에 사용하면 우리도 출처를 적어줘야 올바른 인용이겠죠? KCI에서는 자료 상세 페이지 오른쪽에 논문 인용하기를 클릭하여 출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총 11가지의 출처 양식 중 원하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APA 출처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열어 복사해서 참고문헌을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꿀팁으로 KCI에서 인용 정보를 통해 신뢰도 있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